우선 그립에 관한 다섯 가지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가 그립 사이즈, 두 번째가 그립 구조, 세 번째가 그립법 또는 그립 방식, 네 번째가 그립 용품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립 압력이 다섯 번째입니다. 이 다섯 가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립 압력입니다. 우리가 라켓의 그립을 잡을 때 손에 들어가는 힘, 압력에 의해서 잡는 힘이 달라집니다. 이 힘을 항상 동일하게 해서 똑같은 힘으로 그립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잡고 있을 때와 강하게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러한 강도를 조절하는 개념이 그립 압력이라는 개념인데, 압력이랑 압력은 다른 개념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립 압력입니다.